아,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아반떼 HD 2008년식, 9년식 정도 되는 차량으로, 오일을 교환하다가 올펜 쪽으로 오일 누유가 보여서, 지금 점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렇게 위로 보시면 원인은 저 위에까지는 잘안 보이고요. 저 위에 보면 엔진 잠박 지금 오일 누유 되는 곳이 처음에 본거 그쪽하고 이쪽에 보면 까맣게 돼서 그쪽에서도 그 잠박 가스켓 그 같이 연결된 부위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그 떨어지면서 여기 보시면 요 밑에까지 다 젖어서 누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 원인은 차를 제가 다시 내려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조금 전까지는 밑에서 오일이 누유된 모습을 본 모습이고, 지금은 이제 위에서 좀 누유되는 곳을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요 엔진이 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으로 보시면 요 볼트 10mm 볼트들이 보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를 잠박 가시킷이 엔진을 덮어주고 있죠. 이제 요 커버를 벗기면 엔진 자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엔진 위에 엔진 커버, 그 커버 밑에 엔진 커버 가스켓이 들어가죠. 그 일본 말로는 잠바 가스켓이라고 우리가 항상 배울 때 그렇게 배워서 조금 일본 말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 요거를 교환하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서 잠바 커버 가스켓을 이제 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는 잘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연결되어 있는 호스들 호스 두 개를 빼고, 이제 11개 정도 볼트가 들어가 있네요. 10mm 볼트를 풀겠습니다. 볼트를 다 풀어 주셔야 이제 잠바 가스켓을 갈겠죠? 위에 10mm 볼트 4개도 눌러주고요. 위에 10mm 볼트 4개는 소관에 엔진 코일하고 엔진 플러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 엔진 플러그가 4개 들어가고 코일이 4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영상적으로는 잘 안 보여요. 지금 제가 혼자 영상을 찍는 거라서 설명만 일단 해드리고요. 여기 있는 까지 다 분해를 해야지 잠바 가스켓을 달 수 있어요. 일단 작업을 또 하고 나서 다음 작업하는 거는 다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엔진 코일 전기 잭을 빼는 거고요. 네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납작은 분리했고요. 이제 전기 잭, 메인 잭도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오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잭까지 분리를 하고 잭 분리가 됐죠. 그러면 또 속안에 10mV가 코일 끄 4개, 잠바 커버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 총 8개가 또 들어가 있네요. 자, 1번 엔진 코일, 2번 엔진 코일, 3번 엔진 코일, 4번 엔진 코일. 이렇게 4기통이니까 코일 4개, 플러그 4개. 그렇게 해서 이제 엔진 폭발이 되면서 엔진 시동이 걸리는 거죠. 자, 이제 잠바 가스켓 안쪽에 있는 볼트 4개 순서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 모르시면 차가 제대로 조립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잠바 커버와 볼트하고 코일, 플러그. 플러그는 제 안쪽에 있기 때문에 플러그는 굳이 탈착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잠바 가스켓 자체를 지금 쩔어 있어요, 이게. 쉽게 지금 안 떨어지죠. 이렇게 까딱까딱까딱 진짜 돌아요. 하시면 유림이 생겼죠. 아직 10mV 한 개가 좀 떨어졌네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잠바 커버가 분해되면서 요 실 같은 게 지금 고무로 된 가스켓입니다. 예, 엔진 오일이 새지 말라고 밀폐시켜주는 잠바 커버 가스켓이에요. 여기 오래되면 고무 성분이 좀 딱딱해지면서 조금 누유가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누유되는 게 이제 엔진 쪽으로 흘러내려서 저 밑에 올 팬 쪽까지 등속 조인트까지 다 묻어있죠. 그래서 요거를 갈아주기 위한 작업입니다.
요게 고품 잠바가스켓, 요게 신품 잠바가스켓이에요. 이게 지금 영상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이 고품은 좀 딱딱해져 있어요. 그리고 신품은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약간 부드러우면서. 여기 신축성이 없어져서 그래서 이제 오일이 누유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요거는 고품은 버리고 신품 요거를 잠바 커버 가스켓에 장착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불편하더라도 잠바 커버 가스켓에 넣는 조립을 해야 돼요. 또 일정한 방향이 있어서 일단 껴서 다시 내가 올릴게요. 자, 제가 좀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은 커트의 잠바 가스켓 요 부위는 제가 꼽았고요. 요 속안에 블로그 쪽 들어가는 요 가스켓도 이렇게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따로따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것도 아주 딱딱해서 아주 바삭바삭하게 부러집니다, 이게. 요렇게 해서 네 개를 가스켓을 새 걸로 지금 신품으로 교환해 놓은 상태고요. 요 잠바 가스켓을 다시 조립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게 엔진 헤드 요런 거는 이제 밸브라 그러죠. 밸브 요쪽은 흡기 밸브 4개, 요쪽은 배기 밸브 4개에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순서가 1342 폭발 순서 요렇게 폭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잠바가서 갈기 전에는 요 테두리에 요런 쪽으로 해서 지금 다 누유가 돼서 그 밑으로 흘러내리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흘러내리지 않게 이 가스켓을 신품으로 교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환할 때꼭이 헤드 면을 이물질이 같이 좀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물질을 싹 제거를 하고 제가 다시 조립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쪽 면 부위가 깨끗하게 일단은 다 이물질을 제거하고 이제 잠바 가스켓 안쪽하고 바깥쪽 다 신품으로 교환한 상태에서 이제 역순으로 해서 조립이 되는 거죠, 역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잠바가스 자기 자리로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볼트로 다 조여야 되겠죠. 이게 혼자 하려니까 참 애매하네요. 영상 찍는 게 혼자 하기는 힘든 작업이거든요. 자, 역순으로 조립을 하게 될 겁니다.
비밀 있죠. 볼트들이 자, 기억지가 틀려요. 잘 기억하고 잘 기억을 하고 조립을 해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이렇게 가체기를 하시고 이제 이렇게 쪽에 거 생각이 나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 침에 제가 분해하기 전에 설명드렸죠. 11개 정도 들어간다고. 처음부터 간결하게 체결하셔야 됩니다. 살짝 유림 있게 가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볼트 너트 구멍이 위치가 돼서 정확하게 정밀하게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체결을 다 하고 이제 조금 세게 이제 조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천막 커버 가스켓은 조립이 된 거고요. 이쪽에 보시면 오일이 누드돼서 조금씩 이렇게 묻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것도 이제 휘발성 캐브리타 클리너 그걸로 이제 싹 제거를 해줄 거예요. 그래야지 깨끗하게 이쁘겠죠? 휘발성 캐브리타 클리너하고
에어 권총 가지고 두 개를 이용해서 오일 누드에 있는 거를 깨끗하게 일단은 다 닦아냈습니다. 이 걸레로는 이게 사이사이 구멍이 안 들어가서 잘안 됩니다. 그래서 요런 방법을 우리가 카센터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엔진 코일을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또 조립을 해야 되겠죠. 요 코일도 움직이면 안 되니까 10mV가 각각 한 개씩 들어가서 고정이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코일도 조립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코일의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이 엔진 코일 전기 배선이 되겠죠. 배선. 배선이 이렇게 들어가서 각 코일마다 전기를 넣어줘야지 전기가 불꽃이 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개씩 딱 소리가 날 정도로 커넥터는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바이패스 호스 두 개를 꽂아주시고, 핸드프라이어로 간단하게 다시 원상 돌려주면 돼요. 이런 상태에서 한90% 이제 체결은 됐네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코일 커버, 코일 커버도 고정을 해야 되니까 이게 10mm 4개, 2개, 3개, 4개 이렇게 가체결한 상태에서 이제 전도 인팩 이런 걸로 좀 빨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동 인팩 쓰고 있죠, 우리가. 자, 요런 상태면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마무리만 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는 흡기 다기가 커버예요. 보호해주기 위해서. 10mm 두 개로 카바를 이렇게 고정시켰죠. 그러면 이제 엔진오일 붓고 에어클리너 교환하고 오일을 다는 갈았으니까 작업은 끝나는 거예요. 아반떼 HD 엔진오일 양은 한 3.75 정도, 그 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이제 4리터짜리 엔진 오일이에요. 그럼 3.75 정도면 거의 다 들어가는데 조금만 남기시면 돼요. 거의 뭐한 1.6, 1600cc 엔진들은 4리터 가지고 다 거의 엔진 오일은 다그 용량 정도로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진 오일까지 이제 교환을 하고 오일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받으면 엔진음이 압력에 의해서 위로 분출이 됩니다. 보시면 여기가 안 보이네요. 이제 설정을 다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에어클리너가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아반떼 HD 하이브리드 겸용 에어클리너. 이것은 공기, 깨끗한 공기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깨끗한 필터죠, 필터. 여기 까만 구멍 안에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있죠. 이렇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네요, 색깔이. 확실히 새 거가 더 깨끗하죠? 요거를 이제 교환하게 됩니다. 여기 에어컨 안에도 이물질 많이 들어. 에어컨 안에도 낙엽이나 먼지나 이런 게 이물질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 번씩 대화로 풀어주고 청소하고. 에어클리너 조립하면 이 차량은 이제 엔진오일 교환하고 오일 누유되는 거 잠바 가스켓에서 오일 누유돼서 밑으로 흘러내린 거 요거까지 이제 완벽하게 수리가 된 것입니다. 봐주셔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